안전을 중시하는 변화가 목격되고 있지만 아직은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손 바쁜 수확철, 농민들은 힘든 노동에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사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이런 사다리가 위험했고, 저런 비탈밭 그런 데는 기계로 다닐 때도 위험하고. 농작업 안전을 위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농업 현장과 농작업 습관 등을 하나씩 점검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람 몸이란 게 목이 뒤로 젖겨지면 젖겨질수록, 그리고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근골격계 쪽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농업 분야 산업재해는 제조업에 비해 최고 7배나 높고, 근골격계 질환율은 통계를 잡기가 어려울 만큼 높습니다. 농민들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농작업 환경 개선 계획은 다른 농촌 마을에도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개선이 진행됩니다. 농작업 재해를 줄여보자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로 인한 질병, 농업인의 직업병을 줄여보고자 하는 게이 사업의 큰 목적입니다. 안심 농업, 안전한 농촌을 기치로 한 참여형 농작업 개선 사업의 향후 성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